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체인징 스토리를 하게 된 레드 3학년 안소진입니다. 제가 레드에 들어온 지 거의 2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생각을 해봐도 제 스스로가 바뀐 게 진짜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일단 첫 번째로는 공부인데요. 저는 레드를 쌓고 살았습니다. 시험 기간 때도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맨날 책을 읽고 살았고 게다가 해도 점수가 잘 나와서 공부를 더 안 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는 시험 기간이 아니어도 무과탈 시간에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 때는 추가 문제를 내입니다. 그리고 사람 관계가 엄청 좋아졌습니다. 처음에는 제가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어서 반 친구들이나 언니 오빠들한테도 말을 먼저 못 걸고 그러다 보니 초반에는 제가 소심하다고 생각했다는 사람들도 은근 있었습니다. 지나고 나서는 친구들과도 많이 친해졌고 많이 놀고 언니 오빠들이랑도 많이 친해져서 평소에도 재밌게 많이 노는 중입니다. 또 제가 앞에 나서는 편이 아니었는데 레드에 들어와서 자신감도 붙어서 이제는 3학년 반장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그렇게 잘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또 마지막으로 저는 제가 그렇게 체력이 약한 편은 아니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 화이트에 들어와서 운동장 10바퀴를 뛸 때는 정말 힘들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. 그래도 이제는 운동장 10바퀴는 거뜬히 뛸 만큼 체력이 더 늘었습니다. 비록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앞으로 레드를 다니면서 바뀌는 점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으로 좋은 선수 대표와 레알 레드와 친장을 하면서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.